네, 조금 있으면 이제 KBS 중앙방송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. 우리 남타운 힘이 이렇게 세다는 거를 네. 여러분들 안 적이신 분들이 증명을 해주시네요. 네. 아까는 불과 뭐 몇 분? 서너 분 계셨는데 와우 자리를 꽉 메워주십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자, 우리 양산 호수공원 여기 그 이 무대가 네.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네네. 네. 지어놓고 지금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네. 네, 코로나 19 때문에 네. 공연이 그 위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아, 네. 비 올 때 제가 여기서 좀 피한 적이 있어요. 아, 네. 뭐 네. 이제부터 저희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되죠, 뭐. 그러니까. 자, 야, 우리 양산 주민들 그리고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멋진 문화 공간인데 잘 활용해서 여러분과 멋진 문화 공간 함께 공유하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. 여러분들과 오늘 진행을 맡은 빛나라 양산과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좀 박수에 인색하십니다. 아니에요. 박수를 지금 멀리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? 너무 멀어서 조금 덜 들린다는 거죠. 그러면은 네. 우리가 애교를 좀 더 떨어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박수 한번 다녀보세요. 아유. 아,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내가 왜 그러냐면요.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치다 보면 본인도 즐거워져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가수분들이나 공연자분들이 올라갈 때 네. 같이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. 맞습니다. 예. 자,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고 누구랄 네. 것 없이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? 예. 그래도 여러분들 마스크만큼은 꼭 쓰셔야 되고요. 예.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심할 단계 아니잖아요. 예. 마스크 꼭 써주시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함성보다는 여러분들의 박수로 박수가 저희들한테는 큰 함성으로 느끼겠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박수 많이 주실 거죠? 예. 고맙습니다. 자, 여기 여기 보냐 누가 잘하나요? 예. 네, 여러분들이 평가를 좀 해주세요. 누가 예. 잘하는지. 예. 예. 자, 우리 청문회 그럼 오늘 또 한번 시작해볼까요? 네, 청문회는 저희들이 한번 막을 열어보겠습니다. 저희들도 가수고요. 네. 가수 겸 MC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듀엣곡이 나와서 듀엣곡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다음 우리 초대 가수들 쭉쭉쭉 모시겠습니다. 네.